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We give thanks to you, our Father God, because we believe the Holy Ghost is in the midst of us, as you promised.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So when we are here together in your name, in the midst of Holy Ghost, we want to see the power of heavenly kingdom in this place. 악한 마귀 일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Protect all of us from the power of the devil. And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That it be the time for the angels minister to us. 아버지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약한 자를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소망의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We want you, Father God, to give comfort whosoever has kind of sorrowness in their heart. And whosoever weak, infirmity, give them strength through Christ Jesus. And also, heal the sick, Lord, so that all of us be made whole today. 우리 모두가 우리 영광과 몸이 다 힐링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We want to worship our Father God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가 고백하는 것마다 주님이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Whatever we confess unto you, cleanse us and forgive us.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시편이 아니죠. 찬송해야죠.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시편 133편.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 때를 바라보면서 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에 심판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게 축복입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각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복기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복만 생명이로다. 아멘. 복이 영생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죠. 복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업을 가지면 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좋은 옷 대신에 새 몸을 입고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사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constrain 그랬죠. constrain은 뭘로 아주 그냥 꼭 꼼짝 못하게 가두는 게 이게 constrain.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꼭 붙잡아가지고 강권하신다. 성령이 든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나깨나 생각한다. 오늘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걸 생각하는 강권하니까 말이죠. 이게 인포스하고 달라요. 스스로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막 압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젊은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다 버리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 죽이는 일이 전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살인 면허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골라서 죽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느 학교에서 너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으로 죽였죠.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어떻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분이 자기를 따라와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로 차는 게 고통스럽다. 뒤에 가시가 있는데 막 발로 차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장녀라든가 갱이라든가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옛날 고재복이라는 사람이 도끼로 사람을 쳐 죽이고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나한테 맞아 이래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그랬겠어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으면 죽었겠습니까? 감고 나는 거죠 그게.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죠. 자기가 살인자였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신가, 이런 사람들이 강권에 못 이겨서 죄의 종들이 됩니다. 또 전도자가 됩니다. 그 목사가 되는 게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에서 죽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서 죽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못 베기는 거예요. 못 베기는 거예요. 이게 강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 몸은 이미 2000년 전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쳐주는 거예요. 이게 리걸, 우리가 받은 살베이션은 이건 리걸입니다. 리걸 살베이션. 피지컬 살베이션이 아니라 느끼는 게 아니라 리걸리 하나님이 쌓이는 거죠.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을 멸하려고 우리를 같이 죽이신 것은 우리 같이 죽지는 이 육신 아직 안 죽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즐거함으로 주야로 그 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이게 법이에요. 전부 성경은 전부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키면 내가 축복받는 거고 법을 벗어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 죽이면 법을 어기니까 사형당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의 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게 하려합니다. 이 몸통하려는 이거 아담한테 받아가지고 이거 죄 짓는 게 이게 직업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혼도 생각도 죄 짓는 거 죄 짓는 게 이게 직업이라니까요. 밤이나 낮이나 죄 짓 생각만 해요 이거 이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몸이 이미 지금까지 죽은 것을 내가 알게 돼.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아이고 이 몸이 이게 내가 원수구나 이걸 알게 돼. 죄에게 종교를 사지 않게 하려면 이미 로즈엘에 가 있다고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죽어야만 우리가 죄를 안 짓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져요? 죽은 것으로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다고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는 죽었다. 아 그래요? 내가 죽었군요.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죽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담배 피고 죽은 자가 술 먹고 죽은 자가 어떻게 마약합니까?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주님한테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죄에게는 죽은 자나 더 이상 나 죄 질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나는 죄 못 져 이제. 여러분 부담에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막 욕을 해보세요. 너 나한테 욕해라. 나 욕 못해 죽었거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있죠.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너 어떻게 가만히 있냐. 나 죽었거든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페이트라는 건 바로 그런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내가 죽었다. 아, 내 몸이 죽었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 죽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에게는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제는 알았으니까, 죽은 것으로 알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여기고 살아라.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거는, 지식이라는 거는 이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는 거지, 여기다 머리에 쳐놓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여기만 넣고 있어요. 그러면 넣고 있지 말고 이대로 행하라, 이거. 여기라, 이거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라. 음란한 마음에 들 때, 너 죽었어. 죽었어. 이렇게 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젊은 사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늙은이라고 그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몸만 늙었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늙었어도요, 이쁜 여자 보면은 음란한 마음이 생겨야 돼 있어요. 노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진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세상입니다, 이거. 사람들 이게 자신인 줄 알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는 것은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내가 여겨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럼 어떻게 죄를 지킬 수 있겠어요? 자신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부터는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일하는 데 드려야 된다. 알고, reckon, 여기고, present 이 세 가지예요. 3단계예요. 진리를 알고, 여기고, reckon, recognize, 그 다음에 present your body as instrument righteousness. 이거죠. 의의 병기로 드리죠.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몸은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나깨나 하늘을 생각하죠. 근데 하늘 집을 생각하죠. 그런 사람은 뭐 이 땅에서 뭐 세상과 다른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찬송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죄악사상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주님 믿기 전에는 마치 운전을 내가 하는데 LA에서 뉴욕까지 내가 횡단을 하는데 말이죠. 가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막 폭풍이 치기도 하고 말이죠. 사고 나기도 하고 그냥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막 그냥 정신없어요. 빨리 가려고 막 자지도 않고 모텔 들어가지도 않고 가야지 이러다 사고 난단 말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땅은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그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누가 공짜로 표 한 장 줬어요. LA에서 뉴욕 가는 표 한 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1등석을 줬어요. 공짜로 줄게. 아, 그래요? 아, 나 간다.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딱 타고 딱 타니까 이야, 1등석 기가 막혀. 내가 운전할 필요도 없어. 아, 파일럿가 운전하니까 몇 개고 자고 먹고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능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떠나가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이 다 운전하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죠. 주님이 탄 비행기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 in the Lord, in Jesus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자손으로서 죄악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되어 몸은 세상에 거하지만 이곳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dwelling이 아니고 우리는 서전하는 거예요. 기거하는 거예요. 기거. 그래서 잠시 기거하는 pilgrim and stranger 타국인이요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안에는 편안하니까요. 하루 전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밖에는 막 폭풍이 치고 그래도 안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폭풍 치니까 비행기 안 타요? 아니죠. 주님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 안 따라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안에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에가 편해도 안에 평안이 없으면 이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원적이 없어지게 못해 그 사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신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우리 비방해도요 부러운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술도 안 마시고 못된 짓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음행도 안 하고 아, 무슨 기분으로 사나?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비방하는 게 말이죠. 그래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담배인심, 술임심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하니까 남도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걸 거부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볼 때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러고 달려들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이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새 사람이 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피 속에 DNA 속에는 죄와 사망과 온갖 저주들이 들었어요.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순간에 피가 바뀌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실질적으로는 아직 아담의 피가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없다. 예수 믿으면 아담은 끝이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돼가지고 그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아담은 우리를 죄를 짓게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옛날은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단 한 가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아, 밥도 먹어야 되는데요. 잠도 자야 되는데요. 일도 해야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다 하죠. 그러나 그 목적이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일을 해도 나쁜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친구를 사귀어도 주 안에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되겠죠. 내가 사업을 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않고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것 하는 목적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주시는 거라니까. 성경에 다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얘기고 죽으라 그러면 내가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걸. 세상 사람이 너무 속아봐가지고 남에게 줬다 뒤꼈거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부자를 만났는데 아, 너는 내가 영생을 얻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한 그 계명을 얘기하니까 아, 내가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럼 너 이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다 나눠주면 죽을 줄 알았죠.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참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느냐? 선한 선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내가 하나님도 네가 나를 알고 하는 얘기냐?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오늘도 개인 관계에서 뭐 그런 거 좀 도덕적인 줄 안 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님을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적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서는 이미 죽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뉴 크리처, 새 창조된 거예요. 옛날 아담을 헐거리져 만든 것처럼 우리를 주님 안에 집어넣어 새로 만들었어요. 뉴 크리처라는 거는요, 완전히 새 것이,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뭐 착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주님 믿는 순간에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디펙트예요, 디펙트. 고칠 수 없는 불량품이에요. 고칠 수 없어요. 이 세상 종교나 철학은 고쳐가지고 나를 고쳐서 좀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죽었다기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TV 고장났는데 고칠 수 있어요. 새로 사는 게 나지, 갖다 버리고. 우리를 다 버렸어요. 우리 옛사람은 다. 무덤에 버리고 새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 내가 열심히 좀 살면은 좀 변화되겠지. 천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군지 뉴 크리처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Behold me, I'm ne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 너 새롭구나. Something new. 어떻게 된 거야?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하게 살까 하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아니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 아, 어떻게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야, 너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지식만 있지 너 뭘 아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선생이냐? 오늘날 목사들이죠. 네가 선생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왜? 육신으로는 것은 육이요. 물에서 어머니 양수 속에서 나온 거. 이걸 자꾸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말씀하던 물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라는 걸 설명해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뱃속 물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은 모태 안에서 아담의 피로 태어난 거죠. 두 번째 출생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모습은 모두 지난 것이 되었고, 누가 봐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옛날 제 사진 보면 이게 누군가 싶어요. 머리부터도 길고 말이죠. 하여튼 하는 꼴 보면 말이죠. 이게 누군가? 죽었거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어?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있으면 원수 안에 원수. 왜 원수입니까?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주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하고 죄 있는 분은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수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돈 많은 사람 누가 그러더래? 누구 얘기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래, 돈 많다고. 이렇게 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가시켜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제물로 받은 거예요. 희생. 이방 종교도요, 자기네 죄 때문에요, 뭐랄까 하면은 축복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희생제물로 지금도 바쳐요, 지금 미국에서. 저 북쪽 샌프란시스코 숲속에서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죠? 이방 종교. 토템 있죠, 토템. 북 치는 거, 꽁꽁꽁 치는 거는 애가 막 그냥 거기 용광로에 불쑥에 떨어질 때, 칼로 찔러서 거기 떨어질 때 애가 비명소리니까 못 듣게 하려고 북을 막 친 거야, 북을. 이 북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 나온 거예요. 이게. 토템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 했어요. 우상에 줬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자랐을 때 네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상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무슨 뜻이 있겠지 믿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에 나게 안장을 지고 갔어요. 하인으로 이삭의 아버지, 이 칼과 장작은, 풀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스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번제스를 양으로 준비할 거야. 하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될 거야. 이건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마침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과 자신과 화해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예수 피를 믿을 때 피가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그 피 때문에 redeemed 됐죠. redeem. The blood of Jesus redeemed us. 죄가 하나도 없이 다 redeemed 됐죠. 이 60년 이건 다 벗을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가지예요. 사람들 보고 만나면 하나님과 화해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화해하지 않으면 지금 원수돼요. 죄가 있으면 원수되거든요. 죄 있죠? 있지. 그거 원수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 여러분, 사람하고도 화해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먼저. 그 다음에 사람하고. 이게 우리 직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앰바서더 직분이나 대신한 직분이다. 미국에서 대사로 임명하면 여러분이 미국 대사로 임명돼서 한국 갔어요. 이제. 한국은 뭐 어디 살아요? 대사관저에 살죠. 대사관저는 치외복권 지역이에요. 거긴 한국에 있어도 거긴 미국이에요. 미국.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교회나 집은 말이죠. 우리가 대사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파송한 제 대사기 때문에 이 교회나 여러분의 집은 말이죠. 치외복권 지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천사들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미국 한인 주한 대사관 가보세요. 그 경비병 있어요 없어요? 막 대사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직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대사로 임명한 임명장 신임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가 파견되면 대통령이 사인한 신임장 가서 나 대사로 파견됐습니다. 이러고 보여주면 그때부터 대사 일을 할 수가 있죠. 대사님이 뭐 하는 겁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평화관계가 없는 나라는 대사를 파송 안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해요. 왜? 마귀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이렇게 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가 들어와서 우리 죄를 없애면 죄가 없어지니까 죄 없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중심 거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또 회개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사실. 그래서 이게 끝까지는 주님의 사도발 같은 이런 수준에 가면은 주님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
먹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드려 씌우는 거 아닙니까? 소에게 먹이를 씌우고서 쟁기를 가잖아요. 그럼 막 이라 이러면서 가죠. 어? 주님은 우리를 아무데나 내모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떠나시는 거죠. 대사가 파송되면 거기서도 애들 학교 보내고 거기서도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대사 노릇처럼 되는데 단 한 가지만 하면 돼.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보호만 하면 돼. 그리고 틈만 나면은 문제가 생기면 화해하도록 하면 돼. 이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놀러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소환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이 대사직분이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내가 어떻게 대사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대사야?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축복이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역할을 해요. 근데 대사일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만 있으면 돼요. 입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강권에서 우리가 멱살을 잡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아니잖아요. 총을 들고 가서 믿을래 이게 아니잖아요. 입만 걸리면 돼요. 입만. 때로는 핍박을 받겠죠. 그러나 대사직분을 하다 핍박받는 것은 상이 되는 거죠. 고통을 만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다 일어난 사람은 본국에 올 때 장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이라고. 대사직분을 잘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왕처럼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이 명언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 사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그랬죠. 중심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이 화해 복음을 전하기만 되는데 전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우린 전하기만 한대요. 여러분 복음은 일방통행입니다. 쌍방통행이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무엇을 믿고 성경 역사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아도 사도바울은 말을 잘못했어요. 글은 잘 썼는데 말을 잘못했어요.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돼요. 당신 죄 때문에. 이거 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죠.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딱 붙잡아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전도가. 멕시코가 전도할 때 너무나 쉽게 주님 영접하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착해서 영접한데,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 스페니시 아무리 잘해도 영접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읽어요, 우리 거. 읽어요. 죄. 죄가 있느냐? 사망이 있으면 죄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관계가 있으니까 죄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고 그래야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 나 불교 믿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 자꾸 와서 바다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죠. 죄가 있냐? 그러면은 뭐 싫으면 불교 신자나 어느 신,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시작할 때 사망이 쏘는 거야. 아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나면 죄가 있습니까, 그래. 중간은 없잖아요. 반쯤 있습니까? 대개 난 묻혀서 백가지 묻혀서. 죄가 그냥 물을 때 그때 깨닫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둘 중에 하나 생각하니까 다 지옥 간다고 그러죠? 평생 교회 다니는데. 또 내 말과 내 설교와 설득을 인간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대사직분. 대사직분만 잘하면 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미국의 장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믿음의 분량이나 다릅니다. 똑같이 구원 받았어도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어떤 사람은 저 대학원생, 여기저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점점점 자라가면은 헌신하는 디그리, 헌신하는 그런 도가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순교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쉽죠? 아, 죽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닦고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임종할 때 있죠? 임종할 때 의사들은 심장이 딱 멎을 때 이 사람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혼이 떠날 때 죽었다고 그래요. 옛날,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다가 혼이 떠내려 할 때, 그래서 혼이 떠내려 할 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미 혼이 떠났는데 입은 딱 벌리고 숨을 쉬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요. 이게 떠난 거예요. 몸은 막 이렇게 움직여요. 몸은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미 혼이 떠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순간에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이 떠난 다음에 아픔이 오기 때문에 그때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것을 내가 취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직분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길 때 믿음이 점점 늘어나서 주님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의 300개 종족이 산대. 여기 여기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고기가 많아요. 뭐 노란 고기, 까만 고기, 누르스름한 고기, 아니 고기 많습니다. 머리털도 노란 고기, 파란 고기, 이렇게 다 있어요. 다 고기요.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해보세요. 한 사람. 한국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래도 해보시고. 스페니시들, 아 백인들도 힘들어요. 때가 다 지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